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이커입니다. 컵 바로 이야기 한번 찌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이날은 조금 멀리 갔어요. 우리 마을 지나서 굴다리 밑 지나서 조금 번화가 쪽에 있는 그 식당에 가봤는데요.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말했더니 이걸 줬어요. 다음 사진. 팟카파우무쌉 이거랑 그리고 구운 치킨 까이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둘 다 합해서 105바트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나름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질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계란 후라이 반숙을 시켜서 같이 터트려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구운 치킨은 조금 그냥 쏘쏘 좀 말라 비틀어졌어요. 미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다음 사진. 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한 카페를 갔는데요. 단톡방에서 알게 된 한인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그 팔랑가오 그 라마나인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갔어요. 집에서 에어컨 키면 비싸고 핫스팟 켜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태국어 공부를 할 겸 한인 형님이 사장님이신데 태국말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태국어도 물어볼 겸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에어컨 쐬고 그리고 와이파이 이용해서 영화도 다운받고 일석삼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가격은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쐬는데 35바트밖에 안 해요. 너무 좋아요.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그 정도? 그래서 두 번 먹었어요. 다음 사진. 자, 요런 식으로 카페가 깔끔하게 하얀색 스노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게 홍보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자마자 음악 작업을 했어요. 집에서 더우니까 짜증나서 음악도 하기 싫어져가지고 시원한 데 와서 음악 작업을 좀 하고 그리고 영화를 좀 다운받았어요. 영화를 한 3편 정도 다운받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 하는 카페라 그런지 와이파이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무리없이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런 식으로 태국어도 배우고 와이파이 도둑하면서 영화도 다운받고 음악 작업도 하고 이렇게 슬렁슬렁 한량처럼 하루를 보내다가 밖에 나와서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게임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마스터 E라는 캐릭터가 이순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상당히 특출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좋은데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해충 같은 존재로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어요. 자, 어쨌건 간에 다음 사진.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때 막 신년 축하니 뭐니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쌀국수 가게마저도 이런 식으로 좀 치장을 해놨던 것 같아요. 나름 분위기도 있고 좋더라고요. 어떻게 더운 나라 사람들이 더 크리스마스를 챙기는 것 같아요. 불교 국가인데 이렇게 옆 동네 종교도 챙겨주고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이런 거 좀 리스펙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으로 보니까 무삥이 있더라고요. 이 돼지고기 꼬치 요거랑 쌀국수랑 해서 먹었어요. 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쌀국수랑 돼지고기 꼬치랑 해가지고 50바트 나왔어요. 쌀국수가 30바트에다가 이 돼지고기 꼬치가 20바트예요.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50바트면은 한국 돈으로 1800원인데 이렇게 한 끼를 고기랑 그리고 국수랑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태국을 가나. 자,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저녁 운동을 했어요. 와, 이때는 턱선이 보이네요. 지금은 뭐 그냥 턱이 두 개예요, 턱이.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저녁 운동을 마치고 조금 출출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과일 아저씨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일 아저씨의 과일 박스에는 왼쪽부터 파인애플, 수박, 그리고 파파야, 마지막으로는 덜 익은 망고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제일 먹을 만했던 게 파인애플이랑 파파야예요. 파파야가 잘 익으면 어떤 맛이냐면 되게 감 같은 느낌이 나요. 말랑말랑한 그런 감? 상당히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넘어가 보면 치킨 아저씨도 와 있길래 치킨도 한 두어 조각 구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킨과 과일을 사고 올라가 봤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소스는 편의점에서 과자 찍어 먹으라고 나온 한국식 소스인데 상당히 맛있어가지고 치킨 먹을 때도 제가 자주 사긴 해요. 이게 한국 고추장 맛이랑 거의 흡사해서 치킨뿐만 아니라 굴 있죠, 굴. 생굴. 굴 먹을 때도 이거 찍어 먹으면 조금 초고추장 맛이 나요. 그리고 과일.
이거 파파야인가? 파파야인지 제가 적어놓기는 마라꺼라고 적어놨는데 마라꺼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파파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라꺼 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식감은 잘 익은 단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과일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저번에 같이 놀았던 랑캉팽 회사는 알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뭐 하냐? 우리 집에 떡볶이 먹으러 와. 그리고 할 얘기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일단 가봤습니다. 자, 알 형님이 사는 랑캉팽에 있는 콘도는 이렇게 높은 콘도예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콘도였던 것 같은데 조금 방콕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그런지 굉장히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 달 계약했을 때 만바트에서 14,000바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동네라서 태국에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분은 이런 데 사는 게더 꿀이득인 것 같아요, 뭔가. 자, 로비예요. 이게 알령님이 숙식하고 있는 그 콘도인데, 로비부터 삐까번쩍하네요. 아주 좋아 보여요. 자, 어쨌건 간에 알령님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후라이팬이랑 브루스타랑 고추장이랑 떡볶이 세트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떡볶이에 소주 한잔 먹자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떡볶이가 완성됐어요. 한국에서 먹던 그 떡볶이 맛이랑 똑같았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웬만하면 태국에서 한식을 잘안 먹는데 그 이유가 한식을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현지 로컬식으로 잘 먹다가도 한식 한번 들어가면 몇날 며칠 한식만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서 현지 로컬식이 잘안 들어가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날도 떡볶이를 먹고 며칠간 고생했어요. 한식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알령님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는데 알령님이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형, 지금 돈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형이랑 말레이시아 갈그 정도 여행 경비는 없어요. 그랬더니 알령이 야, 그냥 너 비행기 값만 내. 형이 나머지 밥이고 숙식이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비행기 값만 내고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제안인데 원래 제 성격이 남한테 뭔가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은 사람이라 뭔가 받으면 그만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도 없었고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해요. 남한테 안 받고 안 주는 게 낫다. 이게 제 성격이 돼버렸어요. 형, 저 말레이시아 정말 궁금하긴 한데 형한테 그렇게 신세 지면서까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고. 저 태국도 좋은데 말레이시아 가서 형한테 뭐하러 신세 지냐고 했더니 알령님이 어차피 3명이 가나 4명이 가나 똑같다고 그냥 같이 가서 재밌게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절했죠. 아, 아니에요 형,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그냥 태국에서 남은 기간 여행하다가 그렇게 돈다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 있는 돈에 맞춰서 살게요 형. 제안은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같이 가는 건좀 무리예요. 했더니 계속 알령님이 술 먹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 거야. 그냥 어차피 셋이 가는 것보다 넷이 가는 게더 즐거우니까 알령님이랑 알령님네 동생이랑 알령님의 여자친구랑 저랑 이렇게 넷이 가자고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설득에 넘어갔죠. 참 고맙죠. 알겠습니다, 형님. 저 그러면 딱 비행기 값만 낼게요. 형님이 그러면 숙식 다 해주세요. 했더니 형님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말레이시아 티켓을 질러버렸습니다.